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연히 표준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이상적인 믿음으로 우리 앞에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히 그 의미가 풍성하고 또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 본문을 한번 검토하지 않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1차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메시지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3부 예배에서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나오신 분들도 꽤 되고 아직 성경의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혼란을 겪을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옥 목사가 뭐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라고 하다가 어떤 때는 의롭게 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냐 여러분이 혼란을 느낄지 모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아요. 똑같은 말이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했다가 신앙이라고 했다가 뭐 말이 왔다 갔다 저러나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한문이고 하나는 한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적인 요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원하면 아브라함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대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22절 23절 24절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예, 22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거요. 23절.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먼저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 구원받는 믿음 혹은 구원신앙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목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세요 하고 가르칩니다. 아,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목사는 강단에서 단순히 믿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참 어떤 때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해놓고는 어떤 때는 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러고 무엇이 옳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한번 부딪혀야 될 문제거리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열띤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믿음은 단순하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붙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사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얻는다 하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제인 핫지스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 교수는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기 뭐라고 했나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럴 때 믿는 자는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식자 무식자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해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존 메가더 목사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말씀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또 반박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다. 그러므로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신종하느냐. 그 사람에게 그 믿는다고 고백하는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라든지 회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전적으로 위탁하는 삶을 보아야 그 믿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알지 입으로 믿는다는 단순한 믿음과 되느냐 하고 이제 반박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는 어느 말이 옳지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둘 다 오래요, 둘 다. 이것은 틀렸다 안 틀렸다를 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양쪽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몇 시간 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6시간 달려서 6시간 살아계셨으니까 그 강도가 기껏해야 예수 믿은 거 한 6시간이란 말이요.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주여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믿음 너무 단순해요. 그냥 예수 그저 믿고 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순종이 따라왔습니까? 무슨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오래요. 그러나 대마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 나가는데 막 따라다녔잖아요.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갔다고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선교하는 사람 보고 누가 저 사람 믿음 엉터리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만 중간에 탈락했어요.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으로 빠졌다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어요.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믿음에 순종이 따라와야 되고 진정한 회개가 따라와야 되고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제자의 삶이 따라와야 그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극단이라든지 또 복잡화시키는 극단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구원받는 참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마 좀 더 실감이 나는 말로 바꾸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믿었다 하는 말이겠죠. 좀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겠죠.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었어요. 저는 18절과 19절을 동시대에 같은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9절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했으니까 이미 100세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19절, 20절 이하는 18절은 제가 볼 때에 한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한 80세 전후가 되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가지고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80 전후였습니다만은 자기에게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번창해서 온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참 난감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가 벌써 5, 6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80세 전후됐을 때에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맑은 하늘에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이 반짝이는 별들을 가리키면서 너 저 별을 좀 셀 수가 있겠니? 하나 둘 셋 넷 한번 헤어보라. 누가 그 헵니까? 못해지요. 너 못해지?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되리라. 그 말씀이 18절에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속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떤 처지였느냐?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때의 그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늘의 별은 별이 무색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서 태어난 유대민족만 해도 지난 4천년 동안 얼마나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우리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거의 1500 내지 2천만 명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많이 태어났을까? 상상을 못해요. 지금도 15, 16억이나 되거든요. 20세기에도 15 내지 16억의 크리스찬들이 지구상에 깔려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의 후손, 영적인 후손을 숫자로 세라고 하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나이도 80이 넘어가는 처지에서 그 말을 들을 때는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보아도 믿을 재간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은 이 믿음을 일컬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믿을 근덕지가 있어서 믿었단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을 근덕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믿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죄나 허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 의롭다고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처럼 기막히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7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까? 중간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다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죽어도 살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처지에서 볼 때는 바랄 수 없는 허황한 이야기처럼 들려도 무조건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증명거리를 요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믿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나 전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다 하나하나 코치코치 한번 살펴보시고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이 믿을만한가 하고 한번 여러분이 어떤 증거를 찾아보세요. 뭐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본 일이 있어요? 예수님 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러분이 옆에서 현장에서 있었나요? 그가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못 견뎠나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거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나요? 손으로 만지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바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저자는 그렇게 말씀했죠. 아, 11장 1절 뭐라고 말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이 말을 합해서 이야기할까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바랄 수가 있느냐? 그것이 있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대답은 네가 믿는 거 보니까 증명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아느냐? 내가 믿으니까 알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이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역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예수 믿을 수 있지. 어떤 기대를 걸만한 증명거리가 있어서 믿는 것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24절로 넘어갑시다. 중간에 24절 중간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도 믿어야 되죠. 예수가 죽었다는 것도 믿어야 되죠. 예수가 살았다는 것도 믿어야 되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도 믿어야 되죠. 다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믿습니까? 더욱 25절로 봅니다. 예수는 다같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긍정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죽음이 바로 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무슨 죄로 믿어요?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슨 죄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또 무엇인가 들고 나갈 만한 공로 없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황당한 이야기처럼 안 들려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대상이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 내용 자체는 인간편에서 볼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믿는 조건입니다.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니까 믿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얼마나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나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깨닫나요? 사실 뭐 퍼센테이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알고 믿는 것은 전체 5%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믿는단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일을 믿는단 말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믿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크든 적든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요. 성경에 이 기적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런 기적을 스스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습니까? 그것은 기적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믿은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매우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한 이상 믿음이 작아도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그거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적다고 여러분이 너무 무시한다든지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비록 적은 믿음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큰 믿음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커도 계자씨보다는 더 클 수 없다 그랬어요. 계자씨보다 더 못 큰다. 여러분 계자씨 보셨어요? 성지순례를 하고 오신 분이 주워서 저는 보았는데 계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아마 지금처럼 돋보기를 써야 보는 입장 같으면 처음에 잘 안 보일지 몰라요. 그렇게 작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계자씨보다는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이 믿음이라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니까 이것이야말로 귀한 것이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이 믿음 고이 간직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20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짧게 말하면은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하는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발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9절 넘어와서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지도 이미 세월이 2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 20여 년 흘렀는데 상황이 더 좋아졌느냐? 더 캄캄해졌습니다. 처음에 80살 먹었을 때는 그래도 하고 기대를 좀 가질만 했는데 100세가 되고 아내가 90세가 되어버렸으니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절망이에요. 그래 19절 이 완전 절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것 같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사라의 태가 어떻게 돼서 죽은 것 같다. 이 완전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뭐 내 후손이 뭐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도무지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 절망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완전 절망이죠. 이거야 뭐 과학적이요, 합리적이요, 이거야 논리적입니다. 아무도 이거는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막 웃음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살에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낳고 나서 그 다음에 3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인이 죽고 나니까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 대답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가요, 가요. 어디로 가요? 또 장가 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137세가 됐는데 또 재혼을 하네요. 재혼을 했는데 세상에 100살에 자기 몸을 가지고 죽은 것 같다고 능청을 떨던 영감이 재혼을 하고 나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았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100살 때 불가능하고 완전 절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140살이 돼도 애를 낳게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알아야죠. 그러나 일단 10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만큼 좋은 믿음을 가진 걸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면 한 1년이나 2년 사이에 애를 하나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옥동자를 좀 낳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그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던 가난한 남자 여자들은 막 장가 갔다 하면은 막 쑥쑥 낳는 판인데 아 뭐 애 낳는 게 뭐 그리 어려워요? 아 그 하나 주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개돼지도 뭐 낳으려면 대여섯 마리씩 낳는데 아 그건 못할 거 뭐 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 20년이 지나가도록 안 준다고 말입니다. 참 이거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야 할 참 막중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샘플이요. 그의 믿음은 하나의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불순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야 됩니다. 철저한 믿음, 철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철저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갖도록 하려면 별 도리가 없어요. 기다리고 해서 인간이 좀 의지하고 인간이 좀 기댈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두 손 들고 오직 믿습니다 하는 말밖에 못하도록 코너에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데까지 얼마 걸렸느냐? 20년 내지 25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긴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그가 연단을 받았는데 그 연단을 받고 나서 그가 가진 믿음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확신의 참 믿음의 특징. 19절 보면 끝에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습니다. 의심한다는 말은 마음이 갈린다는 말이고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그 말이요. 오히려 믿음이 더 어떻게 됐나요? 견고해져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을 가진 자리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가 막힌 자리로 그 믿음이 발전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상황은 점점 절망이고 나중에는 완전 절망까지 갔는데 믿음은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서 더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더 좋아졌다. 상황을 보면 막 의심을 100번을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자리까지 갔으니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진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완전 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의 믿음이 참 완전 무결하다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진짜 의심하지 않은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약하지 않았다 했는데 진짜 약하지 않은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제가 증명을 하죠.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약해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되리라 하고 나서 한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안달이 납니까? 남자가 나겠어? 여자가 나겠어? 여자 쪽이 더 안달을 하는 거예요. 애만 못 나오면 여자 쪽이 더 안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사라가 옆에 있는 영감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여보, 물론 여보라고 안 했겠죠. 그러나 여보, 뭐든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날 밤에는 불행하게도 믿음이 아주 약해져 버린 자기 부인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도 같이 떨어져요. 여보, 하늘의 별처럼 뭐 많아진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뭐요? 아, 1, 2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이러다가는 정말 집안에 씨가 마르겠어요.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워봅시다. 멍청하게 있지 말고요. 막 누가 나오면 어때요? 당신 아이면 되지 않소? 그러니까 내 밑에 하녀가 있으니까 하갈이라는 하녀, 당신이 첩으로 취해서 자식을 하나 낳읍시다. 아,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부인이 하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길을 막았더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들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들으니라. 들으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참 묘한 말이요. 들으니라. 여자 말이 기가 같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약해서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팔자리도 없는 첩을 하나 얻었네. 그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존재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또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심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의심하지 않았느냐? 안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의심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15장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가 키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너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에 이럴 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는 아브라함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얻은 아들, 13살 먹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 뭐예요? 딱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장 12절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기 바로 직전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거 보세요. 줄줄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한 이 말씀은 과장이냐? 거짓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20년 이상 되는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약해지고 의심하는 시련을 당했지만 결국은 강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드디어 의심도 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도 아니하는 확신의 자리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야 돼요.
확신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런 믿음 그걸 가지고 20년 30년 그냥 앉아서 그냥 문지르고 대면은 엉덩이만 아팠지 나중에는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정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만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면 한마디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금방 죽지 않는 이상은 그 믿음은 증거가 와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무슨 증거냐? 자라는 증거. 확신의 다리까지 올라가는 증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좋으면 약해지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이야기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약해지면 너 틀렸어 하고 마귀는 우리를 그냥 발로 걷어찹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심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심하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에서 100%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이드 존스의 말이 맞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해서 자꾸 대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이 돼요. 똑같은 햇살을 받아도 진흙은 그 햇살 아래에서 굳어지고 왁스는 녹아내립니다. 똑같은 믿음이지만은 의심이나 약해지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과정에서 진짜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확신의 자리로 발전하지만 가짜 믿음은 왁스처럼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어디 물어봅시다. 예수 믿음의 모든 죄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 대답하십시오. 대답 안 하면 내가 오늘 설교 안 끝내요. 자 용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읍시다. 여러분 내가 모든 죄 용서받았다는 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죠? 아멘.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주일학교를 어느 교회에서 지도하고 있을 때 그 주일학교 교사 중에서 너무 참한 여교사가 하나 있었죠. 제일 열심이고 제일 은사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노래가지고 찾아와서는 전도사님 정말 야단났어요. 제가 혼자서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찾아왔는데 전도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얼굴을 보니 너무 심각해요. 그래, 뭐요? 무슨 일이요? 하고 내가 이제 성급하게 물었죠. 그랬더니 한참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3일 후면은 제가 선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 제 과거 모르시죠? 무슨 과거요? 저는 과거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죠.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못된 남자에게 걸려가지고 동거 생활을 한 반년 했거든요. 그러다가 참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고 그때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것이 벌써 5, 6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내가 과거에 무슨 허물을 갖고 있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 앞에 항상 감사하고 나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을 내일 모레 본다 생각하니 내가 용서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전도사님 선을 볼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같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같이 놀래가지고. 아, 대답이 나와야지. 참, 이 30대 초반의 전도사 꼴 참, 여러분, 형편없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고, 도무지 대답을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철야하라고, 철야하고 기다리면은 내가 내일 아침 일찍이 저 상도동에 계시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와 대답할게. 아, 우리가 새벽에 택시 타고 상도동까지 갔다고요. 저 불광동에서 상도동까지 가가지고는 교수를 찾아가서 그 말을 했더니 이 교수 또 걸작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참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용서받는다고 뭐 강단에서 요란하게 외치고 가르치고 뭐 자신있게 말을 해놓고는 실제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언제 그랬드나 하는 식이 된다 말이야. 아, 그래서 교수하고 둘이서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론이 뭐냐. 아무리 더러운 과거, 나쁜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용서받은 거야. 그러니까 선봐도 돼. 결혼해도 돼.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뛰어와가지고는 교회에서 노래가지고 앉아있는 처녀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결혼해도 된대.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서 선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라고. 그러나 남자 보고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마. 그 부인 잘 삽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뭘 의미하느냐. 용서받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또 의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의심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의심이 반드시 생길 수 있게 돼 있어요. 너무 엄청난 사실이니까. 아무것도, 뭐 한 것도 없는데 용서받았다니까 너무 엄청난 일 아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 의심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이 의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자라요. 의심과 싸우다가 보면 나중에는 의심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해지는 시련도 많았고 의심하는 고통도 많았으면서도 어떻게 나중에 그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느냐.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자기가 막 학을 쓰고 노력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누가 찾아왔는지 압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땅바닥에까지 떨어질 때 하나님이 꼭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으리라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약해지는 것을 나무란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무라지를 않으세요. 이것 보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확고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데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20절 중간에 보면 의심치 않고 그 다음에 믿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고하여져서 이 말이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내가 경고해진 걸 내가 경고한 것이 아니고 경고해지도록 도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21절 끝에 가서 보세요.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 확신하였다. 여기는 능동으로 표현됐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을 갖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뒤에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내 믿음을 내가 못 키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여러분 아무리 자기 설득을 해보세요. 자기 믿음이 자라나. 붕해 같은 데 가면은 믿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는데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를 추스려도요.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계속 의심이 오는데요. 계속 흔들리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중에는 확신의 자리까지 가려면 수많은 의심의 파도를 넘어야 되고 약해지는 항해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해질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날 때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확신의 자리까지 가려면 시시때때로 말씀 앞에 앉아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확신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믿음 보시고 너는 의심하지 않았어.
너는 약해지지 않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너무나 엄청난 칭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하나 우리가 보면 399장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참 귀한 간증을 하는 찬송가가 나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좀 빨리 부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는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거기에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아멘. 거기에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거기에 서리 거기에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자에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거기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힘써 나오시겠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거기에 거기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여러분 3절부터 다시 시작.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니까 성령으로 힘써 사원이 되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하는 대로 해놔줘 주님 두 개 한 바람씩 걸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사랑의 교회 다니셔도 아직도 믿음이 좀 자라지 않는 분들, 이제 금년 다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참 믿음 가지고 한번 승리해보자 하는 결심과 각오 가지고 이제 남은 금년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믿음 흐릿해가지고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의심을 해도 좋은 믿음이 있고 의심을 안 하는데 행편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시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옵소서. 확신의 자리까지 발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주여 의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약해져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추스려 일으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문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승리하고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